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 자, 요 유리함수부터 정리하자. 유리함수는 X 빼기 1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이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플러스 1하면 똑같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그죠. 정근선이 X는 1, Y는 2, 이렇다, 그지? 정근선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자, 정근선의 식이 X는 1, X는 1. 그 다음 Y는 2, Y는 2. 요게 정근선. 그러면서 그래프는 K가 양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리지. X가 0일 때 양수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지. 다시 그렇게. 이렇게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리지고 이쪽도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건 직선이네, 직선. 그냥 직선이네.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지금 요게 1이고 요게 y 이꼴 2니까 0,2인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안 만나야 돼, 이 두 개는. 자, 안 만난다. 일단 요거는 보이겠네. 요 정근선하고는 절대 만날 수 없다 했잖아.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틀어져 버리면 무조건 만나버리겠지. 그 절로는 가면 안 돼. 이쪽 방향으로는 틀면 안 돼. 요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절로는 틀면 안 되네.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느냐 하면, 요로 조금 움직여봐. 요런 방향. 안 만나지, 그래도. 이거 계속 안 만나는 거야. 자, 어디까지 안 맞는가를 찾아야 돼. 어디까지. 어디까지 안 만나느냐 하면, 요 놈이, 요렇게 되는 순간까지. 요때부터 만나버리잖아, 다시. 그럼 직선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자, 근데 요거는 경계에서 빼야 된다, 그지? 자, 먼저, 요렇게 된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야? 이건 기울기 0이란 말이지. 요거는 뭔지 모르지, 음수지, 음수. 음수라는 말은 요 K, 기울기 K가 0보다는 요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음수, 음수인데 모든 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음수보다는 커야 돼. 이해되지? 요 음수보다는 커야 돼. 이제 요렇게 되는 상황만 찾으면 되잖아. 요렇게 되는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이 뭔데?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게 접한다는 말이죠. 이 곡선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말이 두 개가 접한다 이 뜻이야. 그럼 접하는 거는 어떻게 찾는데? 접하는 거는? 접하는 거는 열리 푸는 거야. 이 식과 이 식을 열리 푸는 거야.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 이 두 개의 식을 열리 푸는 것이 바로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온다. 하나만. 그럼 접하게 될 때의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꼴 요거에서 2x-1은 kx 더하기 2의 x 빼기. 자, 우변 전개하면 kx 제곱 2x 마이너스 kx. 그럼 2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다시 좌변을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자. 2x, 2x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겠네. 그럼 kx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kx만 남고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요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의 식 그럼 플러스 4k 요게 0이 돼야 돼. 그럼 k는 0 또는 마이너스 4인 경우 k가 0인 경우는 아니지 지금. 그럼 요게 마이너스 4인 경우겠네 이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는 되면 안 되지. 마이너스 4는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 안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여기서 이거를 생각 안 하면 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생각을 안 하면. 자, 여기 봐. 내가 연립을 풀 거야. 요거 이꼴 요거 했다. 그지? 잘 봐라. 요거 이꼴 요걸 했어. 그게 요거식 정리한 요식이잖아. 요식.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근이 없어야 되잖아.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 2차식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유리식하고 1차식을 연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유리식의 뜻이 다 없어져 버리지. 요 유리식의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루트가 붙은 것 같으면 뭐 제곱을 한다든가.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버릴 때는 어떤 그런 교점의 관계들을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거 지금 이 식은 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접할 때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접할 때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식에서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0이 빠져버려. 0이. 이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이 식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두 점에서 만나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2차 식이면 맞는데 이 2차 식을 푼 게 아니잖아. 원래는 이 식이었단 말이야. 이 식. 그래서 양변에 곱하면서 식이 막 변형이 돼버렸지. 그 변형된 식을 가지고 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 13번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조금 어려운 축에 해당하는 문제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197.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또 범위를 구해보셔야 했다. 마찬가지로 이거 이꼴 이거 해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2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다. 자, 요 유리함수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유리함수는 x는 마이너스 1 요게 정근선 그 다음 y는 1 요게 정근선 그 다음 k가 음이니까 요쪽과 요쪽을 요렇게 지나가는 일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이거는 뭔데? 직선이지 뭐. 무슨 직선? 항상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이 직선식을 딱 보는 순간 m 하나밖에 없잖아. 문자 종류가. 그럼 이 식을 m에 정리해봐. x 더하기 1m 더하기 1-y는 0. 이렇게 정리했어. 정리를 하게 되면 0, 0이 되면 되네. 그러면 n값이 관계없이 성립하잖아. 이게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이 직선식을 보고 이거 못 찾으면 그 문제는 거의 못 푼다 생각하면 돼. 이거를 못 찾아내면. 그 마이너스 1,1, 그게 바로 요점이잖아요. 요점. 정근선의 교점이야. 정근선의 교점.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만나면 안 돼. 이제 안 만나야 돼. 안 만나는 거는 일단 요게 안 만나는 거네. 자, 조금이라도 요렇게 틀어지는 순간에 만나버리지. 안 만나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되네. 그럼 이쪽으로는 이렇게 틀어도 돼.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했다. 계속 되네. 계속 끝까지 다 되네. 그지? 이게 그럼 기울기 얼만데? 이 기울기 0이잖아요. 요 m이 기울기니까. 그럼 m이 0부터 해서 양수는 어떤 양수가 되더라도 계속 이 하고는 만날 수가 없대. 그래서 요게 답이 돼. 그 다음에 10을 101번 대응식이 바랍니다. 101번. 그럼 실제로 101번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 이런 거는 다 그래. 몇 번 이렇게 대입을 시키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반복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 보통은 2번, 뭐 많아봤자 한 3번 정도. 그
그렇게 가면 반복이 돼. 먼저 1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0을 집어넣는데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요거는 x-1분의 x-1+2가 되니까 x-1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해놓고 이제 집어넣을게. 자, 먼저 한번 집어넣을 거야, 10을. 그럼 10 집어넣어 봐. 9분의 2. 그럼 9분의 11이 되네. 9분의 11. 이제 10을 한 번 더 집어넣을 거다. 자, 그 말은 한 번 대응식인 9분의 11을 한 번 더 대응하면 되잖아. 한 번 대응한 9분의 11을 한 번 더 대응한다 생각하면 돼. 여기다 9분의 11을 넣어. 그럼 9분의 2가 되지. 9분의 2니까 이건 9가 되면서 전체는 10이 되어버리네. 10이 되니까 그 다음에 10을 3번 대응하는 거는 2번 대응한 10을 대응하는 것 같고 10을 대응하면 그 값은 9분의 11 이렇잖아.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홀수 번째 대응이 되면 9분의 11이 되고 짝수 번째에 대응되면 10이 된다 이런 거예요. 101은 홀수 번째잖아. 홀수 번째. 홀수 번째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성립할 때 이렇게 요게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할 때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첫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y 골 x 있었고 또 두 번째 y 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어서 함수 fx는 y 골 x의 대칭인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x랑 y 골 x에 대칭한 f 인버스 x랑 두 개가 같아지는 거지. 이 함수가 원래부터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가 있었던 거다. 대칭이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f랑 f 인버스, 즉, 대칭을 시켜도 서로 같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같은 경우는 요게 기울기가 1이지. 요게 y 골 x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이렇게 꺼봐. 마이너스 1이 되면 요 함수로 수직관계네, 수직관계. 수직이기 때문에 요 빨간 직선을 초록색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지.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 어디를 껐든 간에 항상 y 골 x의 대칭이시게 된다고.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앞에서 했다, 그지?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그때는 안 배워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야 한다 했던 그게 요거야.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이런 게 생겨. 자, 그럼 유리함수 하나 볼게. 유리함수 대칭성 하는 거 이야기했다, 그지? 유리함수의 대칭성. 유리함수는 항상 여기 y 골 x가 있어. 이 함수가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싶어.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가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싶어. 근데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칭이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겼지.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말이야. 근데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건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됐잖아. 기울기가 1인 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생겨버리냐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정근선의 교점이 y 골 x 위에 생긴 거야. 정거선의 교점이 y 골 x 위에. 요게 정거선의 교점이 딱 생겼거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게 바로 y 골 x잖아. 믿으나? 이 유리함수가 정거선의 교점이 y 골 x 위에 딱 생겨버리면, 자, 이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정거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의 1인 직선, 그게 바로 y 골 x가 됐거든. 그러면 요런 식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함수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정근선의 교점이 정근선의 교점이 PQ다 그지? 요게 PQ야. 정근선의 교점. 자, 교점에서 이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같아버리면 그 유리함수는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오게 되면 그 유리함수는 y equal x에 대한 대칭 함수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 바로 이렇게 풀면 돼.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정근선 구해봐. x는 1 자, y는 1분의 a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 이거 두 개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풀이 할 것도 없다. 그제? 자, 그 다음에 그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역함수를 구해줘야 돼. 역함수를. 그럼 역함수는 우리 어떻게 하자 했는 공식 기억나는가? 1차 계수랑 상수항을 부호를 바꿔서 자리를 바꾸면 된다 했지. 그래서 그 역함수는 마이너스 1이 올라가니까 1 그럼 x 더하기 3 그 다음 a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a 이 역함수. 자, 이 역함수랑 원래 있던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a가 바로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 역함수 공식 모르면 공식 몰라도 x, y 바꿔서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갖다 해도 되고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더라. 고식을 써서 바로 정근선의 교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같다를 써도 되고. 자, 205번 봐. 아까 이거는 프린트 시험지 그때 풀이할 때 했다.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이거를 지나더란 말은 f가 3일 때 마이너스 5야. 자, f 인버스도 3일 때 마이너스 9다. f도 3을 마이너스 9로 대응식이고 f 인버스도 3을 마이너스 9로 대응하는 거야. 그럼 다시 이 말은 f의 마이너스 9는 3이더라. 해서 요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연립하라. 함수만 바뀌었다. 그지? 아까 전에는 그거 1차 함수를 썼고 지금은 그 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를 썼다는 그것만 차이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유리함수 이거를 그래프로만 그려놓으면 끝이야. 2x-4분의 2x-4 그대로 써라있다. 그지? 그 x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면 되네.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3이 해야 원래 2라고 하겠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y는 2x-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정도. 자, 그럼 정근선은 자, 요것만 만약에 볼 것 같으면 이거 바로 보면 되지. 정근선은 x는 2,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y는 1차 계수분의 계수 이렇게. 자, 정의역은 2가 아닌 모든 수, 치역은 2분의 1이 아닌 모든 수. 그럼 1, 2번 다 됐네.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지난다. 자, 4분면은 자, 마지막 할게요, 이거는. 자, 두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두 직선 이거 이게. 자, 정근선의 x, y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y equal x의 대칭이 될 수가 없지. 요거 두 개가 같아야 y equal x의 대칭인 거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렇지. 2x분의 3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요만큼 이동했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만 그려보자. 그래프만. 모든 4분면을 지나는지를. 자, 정근선이 x는 2. x는 2, y는 2분의 1. 그리고 k가 양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k가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까지 대칭 그린 모양에서는 1, 4분면 일단 지나네. 2, 4분면 요것도 요 부분 때 안 지날 수가 없지. 3, 4분면도 지나고 4, 4분면이 지금 지나고 있네.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요 그래프가 요렇지 않고, 요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요로, 요게 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양수 쪽을 지나서 이렇게 돼버리면 3을 지날 수 없잖아, 그지?
다른 거는 다 지나. 2, 4, 1은 무조건 지나.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요거를 빨리 확인해서 요점을 지나느냐 요점을 지났냐에 따라서 3, 4분면을 지나게 될 수도 3, 4분면을 못 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보면 돼? 0일 때의 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0일 때의 값을. 자 이제 영지번호가 영지번호면 음수지. 음수. 음수니까 밑에 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은 모든 4분면을 지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4분면 묻는 거는 다 요거 따지는 거야. 요건지 요건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 돼. 자, 두 유리함수의 정근선이 같다 있지. 그럼 정근선은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분모 0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1차 계수 분호 계수. 요게 정근선이 교점이죠. 자, 이쪽에서 또 교점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B랑 3분의 1이랑 요거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요게 같고 요거하고 요게 같다. 거기서 A, B 구합니다. 그 다음 2x 플러스 1 똑같이 만들어야지. 2x 플러스 똑같이 만들고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돼 있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주면 돼요. 자 그래서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다시 거기다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럼 이거는 자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야 된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시험이 정근선만 그려요. 정근선만. x는 마이너스 2분의 요게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 요것만 그리고 k가 음수니까 쳐맞나? 응, k가 음수니까 요렇게 요렇게만 끝이네. 이제 범위 잡아야 되지. 1부터 2분 5까지 1부터 2분 5 그럼 1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이니까 1은 오른쪽이고 2분 5는 더 오른쪽. 요게 x가 1일 때, 요게 x가 2분의 5일 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만 보시오. 이 말이야. 그럼 최대 값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이 값이 제일 크네. y 값이 제일 큰 거니까. 최소 값은 x가 1일 때 제일 작게 되겠네. 그래서 그거를 요 식에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 되게 하는 직선 찾는 거야. 그지? 대칭이 되게 하는 직선. 그거는 이제 정근선만 찾으면 끝이지. 여기 정근선이 x는 1, 자,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를 구해주면 돼.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A가 C보다 크다 있네. 요 말은 A가 1이고 C쪽이 마이너스 1이 되라 이 말이에요. A가 C보다 크다 그 조건. 자, 그 다음 147.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제4, 4분면을 지나도록 4분면 지나는 것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려울 테다. 자, 먼저 요식 정리부터 하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차씩 그대로 써라 있지. 3x니까 요게 3이 되네. 그럼 원래 k 있었고 원래는 마이너스 10인데 오늘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3 하면 되네. 해서 요 유리함수 식이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3 더하기 3 이렇게. 자, 정근선은 결정이 됐지. 정근선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 마이너스 1과 3에서. 정근선은 결정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이것이, 4, 4분면을 지나가야 돼. 4, 4분면을.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4, 4분면 절대 지날 수 없는데. 그래서 K가 요 부분이 양이 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해서 k-13 이게 일단은 음수가 돼야 돼.
이 부분이 양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4, 4분면은 절대 지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식의 형태는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되느냐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뭘 못 지나? 이 4, 4분면을 못 지나는 거예요. 그 4, 4분면을 지나야 가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이것도 4, 4분면은 못 지나가는 거잖아.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그럼 요게 뭔데? 0일 때의 값이 음수가 돼야 돼. 0일 때의 값이 원점보단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자. 0 집어넣으면 k-10이지. 그놈이 0보다 작다. 결국 아까 고가하고 뭐 같은 말이겠다. 아, k-12. 0보다. 요렇게도 돼야 되고, 요렇게도 돼야 돼. 그래서 K는 10보다도 작고 13보다도 작으니까 결국 K가 10보다 작으면 되겠네, 이제. 그래서 K는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개수는 9개다.